언젠가부터 NBA 올스타 게임은 재미가 없어졌어. 사실 예전에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NBA 올스타 게임이라고 하면 진짜 그 당시에 가장 잘하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편먹고 진짜 별들의 잔치였지. 물론 지금도 올스타라고 하면은 별들의 잔치가 맞고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가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올스타 게임이라는 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졌고 점수가 뭐 150점, 160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고 수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동네 농구에서 수비 안 하는 그런 동호회처럼 계속 공격만 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줬지. 그래가지고 미디어의 비난과 어떤 조롱 그런 게 되어버렸어, 올스타 경기라는 게. 이제 메인 올스타 경기도 그렇고 덩크 콘테스트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무슨 비행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비행기 날개를 다 부러뜨리면서 덩크를 하고 무슨 세레모니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됐고, 실제로 진짜 예전의 명성에 버금갈 만큼 긴장감을 줬던 슬램덩크 콘테스트는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잭 라빈이랑 에런 고든이랑 했었던 그 슬램덩크 콘테스트 이후에는 없지. This is real. Jackson. Okay. Nope. Mascot. Okay. Wait. Let me see it. All you have to say on this. 그래서 리그도 이제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이거를 극복을 하고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그중 하나가 선수들 팀 캡틴을 뽑아가지고 드래프트를 하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경기 방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것저것 복잡해가지고 사실 뭐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패널들도 뭐 이해를 못하고 무슨 재차 물어보고 그러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4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1, 2, 3쿼터는 각각을 개별 경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다가 돈을 기부를 하고, 마지막 쿼터는 세 쿼터가 다 합쳐진 점수에다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등번, 즉 24점을 추가를 해서 누가 목표한 그 값, 그러니까는 뭐 110점을 넣었다 세 쿼터 동안, 그러면은 134점을 먼저 넣는 팀이 그 4쿼터를 이기는 거고 올스타전 그 경기 자체를 이기는 그런 포맷이더라고. 곧 2월 17일날 시카고에서 올스타전을 개최를 하는데, 바뀐 포맷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다들 보면은 이해를 할 거고 얼마나 그게 긴장감을 다시 가져다 주고 진짜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그냥 노력을 한다는 거지. 리그 자체도 그냥 가만히 방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안 그래도 뭐 인기 많고 티켓 팔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팬들한테 무언가를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단들과 뭐 NBA 사무국이 노력을 하는 모습은 진짜 좋은 모습인 것 같아. 뭐 올스타 개개인 능력과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요번에 올스타가 안 돼가지고 열받고 속상한 선수들도 많은데, 사실 어느 올스타전이나 그랬지, 어느 해나 어느 올스타든지 다 있었던 일이고, 라이징 스타에서도 피지 않았다고 징징대는 선수도 있었는데 별로 그런 것까지 다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자기 차례가 되면 올 거고 자기가 좀 더 활약을 하면 그런 선수들을 올스타로 뽑힐 수가 있고, 어쨌든 몇 명 선수들 때문에 과연 팀 성적이 얼만큼 반영이 되어야 하냐 올스타로 뽑히는데, 올스타라는 게 과연 그러면 팀 성적은 상관없이 진짜 개인의 능력으로만 뽑히는 게 올스타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어. Sometimes. I have a follow-up question better. Do you look at team success or do you look at individual stats? Because me and Chuck have this argument every year since I've been here. I start with the player, and then I use the team and where they are as kind of a tiebreaker thing. Because I look at it and I say, okay, I think this guy's an all-star and this guy's an all-star. I look at their numbers, I see what they've done. And then if it comes down to between this guy and this guy, I say, well, look where their team is. I did not have Trae Young. I think he should be an all-star, but I didn't have him starting. Okay. My starters were Kemba Walker and Ben Simmons on my ballot. Wait, Shaq, I don't say you're wrong,
I just disagree with you. I think you have to factor in team success because there's a lot of guys in this league who just getting. I talked to the great Kevin McHale the other night. We're talking. He says, "Yeah, there's a lot of guys got empty calories on their numbers." I just think that the fans, listen, they just vote for their favorite players, and I understand that. But we as coaches, and we as media guys, you got to reward guys. We can't just give lifetime achievement award. And what Jimmy Butler has done this year, I would have liked to see him starting. 그래서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스타 전인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즌 중반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안 그래도 최근 이제 코비가 세상을 떠나서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번 올스타전을 통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좀 마음도 치유를 하고 또 이제 후반기 리그를 잘 준비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잘 치렀으면 좋겠어. 어쨌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Peace!